자, 빠바비추 13강의 3번이에요. 자, 보자. 요즘에 these days 오늘날 요즘에 어법을 묻네 그죠? 풀면 소리가 풀이해보자고. 자, the number of는 뭐뭐의 얘가 주체가 돼요. 뭐뭐의 수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보세요. 숫자 자체는 셀 수가 없잖아. 항상 추상적인 의미로 단수란 말이야. 그 수가 100이든 1000이든 숫자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더 넘버가 되면 무조건 단수가 돼요. 그래서 is가 맞다. 요런 어법이거든. 자, 그 사람들의 숫자인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어디로? 자, Paul을 보세요. 여러분, Paul 이게 뭔지 아니? Paul 스키 탈 때 뭐라 그래 이거? 그 뭐라 그래? 지팡이? 지팡이 씨, 스키 탈 때 지팡이 타니? 뭐니 이거? 폴 때? 아, 스키 안 타봤니? 타봤어요. 아, 그 폴 때란 말 자체가 사실 그 뭐야 두 개 단어 똑같은 거 다 쓴 거야. 폴폴이라고. 그러니까 폴 자체가 막대기란 뜻이 대란 뜻. 그래서 폴이란 폴. 그래서 폴 이게 막대기란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 이게 극지방이란 뜻이 있어요. 요게 AR에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극지방이란 뜻이에요. 극지방의. 그래서 극지방 region 이게 지역이에요. 한자도 그냥 극지방 이렇게 돼요. 극지방에 극지방 지역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북극 남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다음 unfortunately 여러분 내신 대비 때 했는데 뜻이 뭐라고 이거? unfortunately 뭐다 이거? 불행히도 운 나쁘게도 동의어는 당연히 unluckily가 있어요.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불행히도 자 이렇게 this는 앞에 있는 내용 북극이나 남극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자 threat 얘가 뭐다? threat 얘는 위협이란 명사예요. en이 붙으면 make란 동사거든. 위협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협하는데 local 뜻이 뭐죠? local 뭐지 이건? local 뭐예요? 그 지역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에 ecosystem echo가 들어가면 여러분 echo back 그죠? 친환경 back이라는 얘기죠. echo가 들어가면 친환경 환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cosystem은 생태계가 돼요. 생태계 그 지역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자, tourism은 관광업이나 관광이라고 하시면 돼요. 관광업이 증가시키는데 그 숫자 자체를 뭐의 숫자가로 배와 비행기의 숫자를 증가시켜요. area 아까 나왔죠. area 뜻이 뭐라고? 지역. 그 지역의 비행기와 배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 보세요. 2번이 틀렸는데 묻는 거 앞에 and, but, all 등이 오면 이건 짝꿍을 찾아라는 얘기거든. 짝꿍 찾아볼까? 관광이 좋아였죠? 관광업이 비행기와 배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위험을 as to 단수기 때문에 as가 붙었잖아. 똑같은 주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도 as가 붙어줘야 돼요. as to는 뭣뭣을 좀 어려워. 뭣뭣을 아까 add가 뭐였지? add, a to b, add가 뭐였죠? a를 b에 더하다는 동사였거든. as to를 쓰면 좀 어려운 말로 뭣뭣을 가중시키다 아, 더 크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s가 붙어줘야 돼. 관광업은 또한 가중시킵니다. 바로 oil spill. 오일이 뭔지는 알죠? 기름, 석유 등을 말하고 spill이 뭐다 이게? spill이 뭐예요? 흐른 거를 spil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다? 석유 유출, 기름 유출이라 하시면 돼요. 기름 유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더 늘리게 됩니다. also라는 단어 보세요. also는 뜻이 뭐죠 여러분? also는 뜻이 뭐지 이거? 게다가 또한이라는 연결어라 그러고 동의어도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건 알죠? in addition이라는 단어 많이 봤죠? 이 동의어입니다. 게다가 또한 또 동의어 additionall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정리해놔서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plus, furthermore 등등이 moreover 등등이 있는데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게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because가 이렇게 문장 처음에 등장할 때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줘야 돼. 왜냐면이라고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뒷문장 연결 안 돼. 자, 그 다음. 게다가 그러한 장소들이 이 장소들이란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where는 앞에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고 이러한 장소인데 wildlife는 말 그대로 뭘까 이건? 야생 생물이나 야생 동물을 말해요. 야생 생물이 accessible이라는 단어 볼까? 보세요. access가 뭔지 아니? access 얘가 접근하다는 동사예요. 가형 앞에 봐라. accessible은 그래서 얘는 접근 가능한이라는 뜻이고 잘 봐봐. 야생생물이 접근 가능한 그러한 지역들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야생생물이 접근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별도로 써봐봐. 바로
사람들이 야생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쓰세요. 요 뜻입니다. 야생 생물이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야생 생물을 볼 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 또한 야생 생물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이 리밋이 여기 제한시키다면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야생 생물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해당 지역에서 일부의 지역에서만 야생 생물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문제냐? 보세요. 봐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이 전체가 이 정도라고 보면은 야생 생물을 사람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여기서 일부인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풀어놓으면 다 파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다른 곳보다 어디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A라는 지역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이 지역은 보존이 되어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지.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생 생물을 사람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업은 메인이 주로 집중하는데 어디에? 바로 조그만 지역에 주로 관광업이 몰려 있어요. 그죠? 야생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지역에 관광이 몰려 있다.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 보세요. put at risk. risk가 뭐였지 위에서? 위험이죠? put은 뭐지? put은 놓다 두다지. 그래서 뭣뭣을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vegetation은 뭐냐면 이건 초목이라는 뜻이고, 이걸 그냥 자연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연환경. 초목, 즉 자연환경을 그러면서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조그만 지역에 사람이 다 몰리기 때문에 물도 더러워진다. 자, positive 뜻이 뭐죠, 여러분? 긍정적인, side 측면. 자,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전부 다 나쁜 점 말했죠. 이제 긍정적인 것도 동시에 말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polar, 아까 뭐라고 이거? polar 뭐라고요? 극의, 극지방의. 극지방의 관광이라는 것은 allow가 뭐죠? allow 뜻이 뭐지? 허락하다. 극지방의 관광은 허락하는데 사람들이 develop, 뭐니? 발전시키다 만들다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걸 허락해요. close는 형용사로 뭐고요? 이건 닿다란 동사하고 형용사로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까운 커넥션, 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누구와 가까운 관계?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real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real이라는 단어. real이라는 단어는 얘는 뜻을 잘 적어야 돼.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자체가 부정의 해석이 들어가요. not이라는 해석을 넣어줘야 돼. 해전 앞부분 다시. 자,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걸 허락하는데 누구와 가까운 관계? 거의 seen 이라는 건 뭐니 이건? 보다의 pp죠. 그 seen은 뭐니 이건? 보다의 pp이기 때문에 보여진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 앞에 real이 붙었죠? 뜻이 뭐가 되니? 거의 보여지지 않은 세계의 여러 부분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걸 도와줍니다. 극지방의 여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장점이다. 플러스는 위에 나왔던 얘랑 똑같아요. 올소오랑. 게다가 또한 장점을 추가하겠죠. 게다가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들, 극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종종 end up, ing은요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종종 결국 become 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directly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involve라는 단어 보세요. involve라는 단어도 우리 내신 때부터 했는데 involve 기억나니? 뜻 involve 뭐였지 이거? 뭐뭇을? 수반하다. 수반하다라는 얘기는 그거 하게 만들다, 포함시키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PP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이렇게 돼요. 직접적으로 수반인데 좀 말이 어렵니? 연관되는으로 요약하셔도 돼요.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됩니다. 결국에 뭐와 연관되게 되냐? conservation 뜻이 뭐죠? 요거 보존이란 명사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노력과 직접적으로 결국에 연관되게 됩니다. 왜? 그쪽에 여행을 떠난 사람은 거길 보고 나서 거기에 소중함을 깨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점을 추구하면서 무슨 좋은 점을 추구했다? 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극지방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도 내게 된다. 뭐 이런 장점을 든 거예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
관광업은 도와주는데 지역 경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Arctic은요, 얘는 북극이라는 단어예요. 북극에서 이러한 아까 add가 뭐라 그랬지? add가? 세 번째 나는 add가 뭐라고 이거? 추가하다, 더하다. added pp니까 뭐다? 더해진, 추가된이 돼요. 뭐, source는 원천이고요. 뭐의 income 보세요. 안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이보다 수입이라는 거죠, 수입. 수입에 추가된 원천은 극지방에서 has made, 자, 만들어 왔는데 resident는 주민이고요. 주민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 비교급 앞에 멋지는 이의 뜻은 많이가 아니라 훨씬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우리 내신 때 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이 있고요. 전부 다 훨씬이라는 단어예요. 훨씬 더 financially, 얘는 재정적으로, 더 쉬운 말로는 돈적으로라는 단어예요. independent는 dependent가 뭐지 이게 dependent? depend가 뭔지 알까요? depend? depend?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dependent는 뭐다 그래서? 의존하는 뜻이고 인이 붙어서 부정이 돼서 뭐다 이건?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뭐다? 독립적인이란 단어, 독립적인. 기대지 않는 얘기예요. 다시. 자, 북극에서 이러한 수입에 추가된 원천이라 함은 관광업으로 인한 수입을 말하는 것이. 수입에 추가적인 원천은 만들어 왔는데 주민들을 훨씬 더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재정 경제가 좋아지더라. 자, 당신의 opinion 뜻이 뭐고요? opinion 의견.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자, 물어보네요. 극지방의 관광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지문의 주제는 뭐지? 지문의 주제? 극지방의 여행은 좋다야 나쁘다야? 주제는 뭐예요? 지문의 주제. 나쁘다? 좋다? 하지면 안 돼요. 뭐다? 자기의 요지는 없어. 그냥 팩트만 말해. 극지방으로의 관광, 여행은 뭐다?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존재한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글의 제목을 잘 볼게요. 보세요. 자, 필름 이렇게 쓰면 얘는 영어에서 주로 영화라는 뜻이에요. 영화들은 자, 때때로 be changed니까는 변화가 되는데 바뀌게 되는데 view가 뭐죠 여러분? view가 뭐죠? 경치란 뜻도 있고 또 동사로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view 뭐니고 그러면 관객이지 뭐예요, 그죠? 보는 사람 관객에 의해서 변화돼요. 이 관객들은 improve의 뜻은요? 이것도 네, 향상시키다는 뜻이에요. 이 관객들은 향상시키길 원하는데 them은 항상 바꿔줘. 대명사는 뭐? 앞에 있는 영화. 영화들을 향상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영화가 있다. 자, 이러한 관객들은 modify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뭔 맛을? 고치다, 수정하다라는 동사예요. 따라해봐. modify. 따라하세요, 여러분. 힘듭니까? 따라하세요. modify. modify. 뜻이 뭐라고? 뭔 맛을? 고치다. 자, 이런 관객들은 고쳐요. 그 영화를 고치고 수정해요. by ing가 1, 2, 3번으로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자, 보세요. remove가 원형이고, remove의 뜻은 혹시 아는 사람? remove? 어? remove? 제거하다, 오케이. 제거함으로써. add 또 나왔네. 뭐라고 이거? add. 더나, 더함으로써. 아니면, 자, arrange가 이게 배열하다거든. re는 뭐라고? 다시 그죠. 재배열함으로써. 장면들을 재배치함으로써 말이죠. 영화를 실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대. 자, 그 다음 보세요. 영화라 그랬죠?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서 영화를 설명해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has been chang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뀌어져 온 영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져 온 영화는 하고 is known as를 밑줄 긋고 얘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수거예요. 이러한 영화는 알려져 있는데 뭐로? 바로 fan edi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dit이 뜻이 뭐예요? edit? 얘가 편집본이나 혹은 편집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fan이 편집한 편집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n edit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지문의 제목이지 뭐. 이 제목은 뭐에 대한 글이야? fan이 새롭게 만든 영화가 존재한다라는 게 지문의 아마 제목일 겁니다.
자, 좀 더 읽고 확인해 볼게. 자, fan editing은 당연히 뭐겠니? fan이 편집한 것은 되었는데, popular, 인기 있는, 우리가 뭐 최신 트렌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트렌드 있죠. 이 트렌드입니다. 영어입니다. 굳이 해석하면 유행이나 흐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기 있는 흐름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뭐 한 뒤에 누군가가, 이 누군가는 known 있죠? 알려진이 되겠지. 뭐로 알려진? 바로 phantom editor. phantom의 뜻이 뭐죠? phantom? phantom의 뜻은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령 에디터라고 알려진 누군가가 release 보세요. 얘가 뭣뭣을 뒤에 영화기 때문에 개봉하다라는 뜻이 돼요. 원래 놓아주다라는 뜻이거든. 영화기 때문에 release, 개봉하다가 돼요. 다시 자, Phantom Editor라고 알려진 누군가가 개봉한 뒤에 인기 있어졌대. 무엇을? 그 자신의 버전을. 뭐의 버전?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인 Phantom Menace라는 영화의 자기만의 버전을 개봉한 뒤에 이 Fan Editing이 인기를 끌었대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나봐. 아까 위에서 Modify가 뜻이 뭐라고? Modify 고치다, 수정하다, 그죠? Modify는 뭐겠니? PP니까 이건 수정? 네, 수정된, 이렇게 수정된. 그 수정된 영화는 was widely, 폭넓게, 여기서 자 보세요. praise의 뜻은 뭐지? praise?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 같아. 개봉했는데 그 영화는 널리 praise가 이게 칭찬하다, 찬사하다는 뜻이에요. 널리 칭찬을 받았습니다.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레드는 이거는 뭣뭣을 레드 2까지 해서 야기시키자는 동사고요. 야기시켰는데 더욱더 많은 팬 에딧을 야기시켰어요. 스타워즈 영화에 대한 팬 에딧이 그 뒤로 몇 개 더 나오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가 나왔네. 자, 그러나 팬 에디팅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나 팬 에디팅을 할 때 이렇게 묶이고 그때 팬 에디터들은 편집자가 돼 있죠. 팬 에디터들은 반드시 리스펙트가 뭐예요? 리스펙트. 존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로 카피라이트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작권이란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뜻은 원래의. 원래 영화 제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만 됩니다. 막 갖다 쓰면 안 돼. 허락받고 쓰던가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의미하는데 that 이하를 바로 they 잘 잡아줘야 돼. 위에 있는 fan editor를 받아요. 이것은 의미하는데 이것이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욕을 받아요. 저작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의미하는데 팬 에디터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카피가 뭐예요? 그 복사본 정도로 보면 되지. 그들 자신의 바로 영화, 편집할 영화의 그들 자신의 복사본을 구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훔쳐서 하면 안 되고 돈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에디팅하면 안 되고 편집하면 안 되고 뭐다? 블루레이나 DVD를 돈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너가 에디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 주고 직접 사서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표현이고요. 자, 동의어가 두 개 있는데 by virtue of라는 거하고 in virtue of가 동의어고 이것도 외워갖고 오세요. 자, 다시 자 is 보세요. is라는 단어 우리가 했는데 easy가 뭐죠? easy가 쉬운. 이거의 명사가 is예요. 예나야. 뭐다 이거? 쉬움. 손쉬움. 편안함을 말해요. 그 쉬움, 손쉬움 때문에, 용이함 때문에. 그 용이함이란 어떤 용이함? 바로 사고 편집하는 용이함. 무엇을? 바로 DVD를 그리고 다른 디지털 제품들을 사고 편집하는 편리함 덕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팬 에디터가 오늘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서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은 팬 에딧 땡땡 새로운 영화의 버전이다. 마침은 제목이 된다. 자, 마지막 5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자. 인터넷은 정말 끝내주는 것이에요. 이 인터넷은 has brought 가져왔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많은 positive 또 나왔다. 뜻이 뭐라고 이거? 긍정적인 변화를 쭉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lives, 삶의 말이죠. 자, 그러나 lately는 얘는 최근에라는 부사예요. 그러나 최근에 a few는 뭐죠? a few는 얘는 약간의란 단어고 그냥 어를 빼고 그냥 few라고 쓰면 얘는 뭐예요? 그냥 few는 부정이 돼요. 거의
없는 이란 뜻의 부적이 돼요. 그리고 근데 얘는 few나 few는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해놨어요. 반대말로는 지금 보세요. a little이 있는데 얘도 뜻은 조금의 약간의 뜻 똑같아. 그냥 little 되면 똑같이 또 거의 없는. 하지만 얘는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외워갖고 오시는 거예요.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살 수 있는 거였었죠. 몇 가지 문제들이 have been. 자, 보세요. 왜 이게 답이 되냐. 원형인 arise를 보자. arise. arise의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 일이나 사건 등이 발생하다가 동사거든. 몇 가지 일이 have 비동사 ing가 돼야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가 되거든. 앞에 있는 arise는 arise의 pp예요. ppp가 없는 동사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다시. 자,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문제들을 받아요. 이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password, 비밀번호, fatigue가 뭐냐면 이게 피로나 피로감을 말해요. 비밀번호 피로감이라는 것입니다. 안 읽어도 알겠죠? 뭐니 이게? 사이트마다 비번이 있는데 비번 맨날 입력해야 되고 때 되면 바꾸라 그래서 막 주주박스 때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 비번 뭐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assword fatigue가 여기 지문의 키워드가 돼요. 자, 발음 한번 해보자. 따라해보세요. 피로감 따라해보세요. fatigue. fatigue. 뭐라고? 피로감. 피로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많은 웹사이트들은 require 뜻은 무엇을? 요구하다. 필요로 하냐고요. 요구합니다. 패스워드를 오늘날 요구하지요.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따라라 뜻이에요. survey는 설문조사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 앞에 more than 뭐뭐 이상이에요. 5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 사용자들의 private 이게 뭐예요? 사적인이라는 뜻이냐. 사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비번을 5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5개 훨씬 넘지 뭐. 자, 그 다음. 자, 그러나 이 데이는 지금 인터넷 사용자를 받을까?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종종 have to, 아까 뭐라고? 아까 뭐라고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ask for는 뭐뭐를 요청하다라는 동사예요. assist가 돕다거든. assistance는 도움이면 도움. 도움을 요청해야만 됩니다. 바로 access 아까 나왔는데 야생생물 할 때 야생생 accessible이라고 하죠. 접근 가능한, 그 접근하다는 동사예요. 다시. 자,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종종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뭐 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의 account가 뭘까 이게? 어디에 접근하기 위해서? 바로 계정입니다. 그들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도움이 필요하냐면 그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 보세요, 요거 제가 영작으로 요거 만들어놨어요. 포인트가 원래 뜻이 뭐지 이게? 점수란 뜻도 있고 지점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나쁜 뜻으로 지경. 그래서 더 포인트 어우씨 뭐 전화더라 더 쩌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군가 이마에 꽂히는 거지. 자, 더 포인트는 그 지경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나쁜 뜻으로. 다시. 자, 왜 도움이 필요하냐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지경에 reach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경이냐면 동격 설명으로 바로 not being of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답이 된다. 이런 단순한 어법이에요. 자, not being able to, be able to가 뭐죠 여러분? be able to가 뭐지? be able to 뜻이 뭐니? 할 수 있다. 날씨부터죠. 뭐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뭘 할 수 없는 지경? 바로 그들의 비번을 기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리나. 자, therefore가 뜻이 뭐죠 여러분? therefore 뜻이 뭐지? 그럼으로. 따라서 그럼으로 몇몇 사람들은 선택해요. reuse는 뭐다 이거? 재사용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existing에는 기존의라는 단어예요. 기존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자, 근데 그러나 이것이 맞는 건 앞에 있는 비번을 재사용하는 것은 또한 상당히 problem에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뭐겠니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이라는 뜻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is은 또 위에 있는 비번 재사용하는 내용을 받아요. 그 다음 be likely 뒤에 to 동사원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ing는 안 되고요. 그렇게 외우시고 뜻은 be likely to는 뭐뭐 할? 제이 앞에 봐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번 재사용하는 것은 바로 뭐 할 가능성이?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의 어카운트가 아까 뜻이 뭐라고? 계정. 계정을 어떻게 만드냐? 해킹에 vulnerable 좀 어렵죠? 이게 취약한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해킹에 취약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조금 남았어요. 다섯 개 프린트 다 했고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한 단어입니다. 뒤에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뜻만 외워갖고 오시면 뜻만 외워갖고 오시고 제가 이거 랜덤으로 엑셀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돌려서 시험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뜻 쓰게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서술형 들어갔죠, 그죠? 단서 준비하기로 똑같이 단서 줄 거예요. 단서 보고서 영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갖고 오시면 돼. 알았지? 번호 다 붙여놨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해볼까? 보세요. 자, 해보자. 해보세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몇 개만, 어? 잘못했지? 아까 배를 왜 긁어서 그런가? 자, 보자. 보세요, 여러분. 컴바인 뭐라고? 결합하다. 뭘? 인터넷을 뭐와? 물리적인 가게와 결합하다. 그렇지. 자, 두 번째 보자. 이거 어떻게 되지? 피처 아까 동사로 뭐였다고 이거? 동물 캐릭터가 피처 등장하다. 그렇지. 자, 3번 보자. add a to b였어요. 뭐다? 캐릭터들을 그들의 메시지에 add 더하다. 추가하다. 콤마 외울 뭐로 한다고? end 돼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로 한다. animated film 뭐라고 이거? 애니메이션화된 영화들 이런 거냐? 필름이 영화입니다. 그 다음 successful 뭐고 이거? successful 뜻이 뭐고? 성공한, 성공적인. unique characters 독특한 캐릭터들. doll 뭐였죠? 우리 저기 귤이 닮은 거? doll 뭐다? 인형. 그 다음에 jewelry 뭐라고? 보석. 그 다음 이거 뭐죠? 여러분 based on 뭐라고? 기초로 한 뭘? 그것의 캐릭터들을 기초로 한. be purchased 뭐라고? 구매, 구입되다 이렇게 돼요. 요거 영작 하나만 해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시. 요걸 이제 영작을 해야 돼. 그럼 봐봐. 한글 문자 분석을 잘해야 돼. 훌륭한 예시가 맨 처음에 와요. 뒤에서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는. 훌륭한 예시. An excellent example 하고 있는지 뭐뭐에 대한 오브가 있거든. 오브 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누가 봐. 어떻게가 뭐가 돼요? 어떻게? How. 그 다음 어떻게 의문사 뒤에 주어를 써준 거거든. 주어를 봐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들 이 은는이가 여기 붙었죠. 이게 주어가 돼. 그래서 How online and offline services가 주어가 돼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가 오지? 동사가 오지. 이 서비스들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동사가 여기 온다고. Can be 뭐라고? Combined.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가 돼요? To increase가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뭘 증가시켜요? 수익을이 오지. 증가시키다는 동사 뒤에 수익이 오면 돼요. 이렇게 Profit.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훌륭한 예시 시작. An excellent example. 뭐에 대한? Of.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뭐가 온다? 어떻게? How. 주어가 뭐라고? Online and offline services.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된다고? 결합되다. 이렇게 돼요. 뭐? 결합되다. Can be combined.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To increase. 투부정은 to increase. 무엇을? 수익을? Profit.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좀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An excellent example. 뭐에 대한? Of. 그 다음에 How online and offline services. 동사. Can be combined.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profit. 다시 한 번만 읽고 외워보자. 시작. An excellent example of how online and offline services 동사 can be combined. 목적은 to increase profit. 그렇지. 자, 요거 보고 천천히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왜 확대가 안 되고? 자, 왜 이래 갑자기? 자, 해볼게요. 까먹었지 벌써. 자, 훌륭한 예시부터 시작. An excellent example. 뭐에 대한? Of. 어떻게? How. 주어. Online and offline services. 결합되다. Can be combined. 증가시키기 위해서 to increase 무엇을? Profit. 되네. 그지? 된단 말이야.
요렇게 하나하나 다 영작도 해볼 거야. 아시죠? 집에 가서 다 외워갖고 오세요. 토요일 날, 다 공통적으로 토요일 날 4시에 시험 봅니다.